Okay, Flores. Well, let's get the girls inside on it. 안녕하세요, 포플키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스위치스 뮤비 코멘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Yeah. 스스로 처음 봐요. 맞아요. 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시작. Wrap it up. 인솔리도.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이미 없어요. 그니까. 이게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건가?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문이 열려있는데 노크를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호텔리어 없어. 네.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예의를 갖춰야 하니까. 그쵸, 그쵸. 정도하고. 맞는 말이에요. 이달의 사원이에요. 이달의 사원. 왕. 안 들어볼게요. 호텔 왕. 예의상 노크. 아, 예의 노크. 근데 이제 갇혀버렸죠. 무서워. 구멍이 틀렸어. 스푸키. 손님이 동기를 보네요. 들어갔는데 손님이 없어. 어디 수익자는? 아 그런 것 같아. 근데 주인이 어떤 방에서 불을 켜셨죠? 아 노래가 나 노래. Explain it. 무슨 뜻이었죠? That's what I thought. That's what I thought. 도망쳐라는 뜻이에요. 릴라스의 커플하면 살리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스페인어로 도망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스페인어로 사용한 이유는 혼조나 evil, evil present. It's an evil hotel. 그래서 그걸 연장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망쳐. 릴라스. 써니가 뭔가 보고 있어. 맞아요. 근데 공포영화. 제가 구멍을 통해서 뭐지 하고 그 빛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누구한테 훅 납치돼가지고 저 공간으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뮤비 촬영을 할 때 그러면 진짜로 수아님을 끌던 사람은 누구예요? 스태프분이죠. 스태프분께서 제가 yeah, that's about right. 수환이가 연기를 잘하는 거네. 저 이렇게 하면 공간에 도착했을 때는 이러고 있다가 넘어지는 것부터 연기했어. 진짜 생동감. 맞아. 합이 잘 맞아. 가볼게요. 로비에서 춤추는 호수리의 라스. 오! 지금 이거 제가 여기까지 뮤비를 봤을 때 뭔가 우리 호텔에서 엄청 기이한 일들이 I mean, this whole thing is just The Shining, right? I haven't watched The Shining, but I do remember something about the twins, so... I assume there's some reference in there for the people who, you know, watch The Shining and all that jazz. Yeah, there it is. 근데 이거 촬영할 때 되게 좀 웃겼던 게 제가 이렇게 테이핑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세인이 한 발 더, 한 발 더, 한 발 더 이렇게 해서 가만히 Y'all goes, y'all so bad. Your staff working behind the scenes for this as well, so shout out to them, man. RBW out here. Go get your mouth. 근데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인기척을 느꼈어요. 뒤에 누구가 누구 있는 거 같고. 근데 놀라서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없는데. 근데 유키 씨가 인기척을 느낄 만해서 인기가 많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할 뻔한 모르는 사람 1입니다.
I play my role as an anonymous person before. 오빠 날아다녀요. 여기도 제가 계속 날아다니고. 아! 왜 갑자기 이제 저 포기하고 저 방을 즐기고 계세요? 저 왜 반신욕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반신욕 광이에요. 왜 옷을 입고 반신욕 하시나요? 아, 그냥 여기. 혹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혹시 아~ 아니 CG가 이번에 너무 컬이에요. 와 아니야. 왜 밀어? 어떡해. 정말 너무 슬펐고요. 마지막 순간 정말 이대로 내가 끝인가 생각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이 씬이 저희의 뉴비를 통틀어서 맨 마지막 씬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련이가 정말 많이 고생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예. 제가 나갑니다 이제. 오 드디어 올렸어. 나갑니다. 저희 앞에 이제 전화기가 하나씩 놓여 있죠. 집중 집중. 전화를 받습니다. 릴라스. 드디어. 직역하면 너 뭐 달콤한 주스 마실래? 이런 의미지만 사실 저희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자유이잖아요. 자유를 원하니?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Yeah, this has just been one giant metaphor.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예스. 뛰어! 이래서 다들 이제 도망가는 신입니다. 뭘 잘한다. 진짜. 엄청. 갑자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되게 여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뛰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뭔가 저희가 알 수 없게 여유로워지는 그런 신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게 뭔가 자유를 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점점 자유를 찾아가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쵸. 여유로워졌죠 저는. 네. 근데 이제 맴돌던 자리를 벗어났어요 저는. 저는 맴돌다가 이제 나갈 수 있는 곳. 로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 폴터가이스트 영상.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환각이라든지 이제 뭐 물건이 혼자서 움직인다든지 인기척 같은 것도 저희가 못 느끼고 이제 자유를 찾아 달리는 중이죠. 맞아요. 그쵸? 열심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같이 문 앞에 도착을 했죠.
동시에 강력하면서 좀 무서운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 뮤비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인정! 인정! 그냥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 뮤비의 첫 장면이 이렇게 호텔 인서트라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호텔 자체가 CG이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올까? 걱정을 뮤비 보기 전까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딱 나와가지고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럽고 많이 방문해주세요. 오늘 남은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희 뮤비도 여기 가시면 여긴지 모르겠고 여긴가 어딘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타고 들어와서 많이 받으세요. 스윗주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You want some sweet juice? God bless. Okay, well, it's not that complicated. Okay, well, I'll see you when I see you, Flores. I mean, we're just, this whole era is just harking back to the debut era, man. Just good old reset. Bye.